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요.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SFA 반도체, LG세미콘입니다. 여전히 반도체 쪽을 보고 계신데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 강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두산테스나가 될 거고요. 이 종목들 네 종목 다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후공정 관련주라는 겁니다. 후공정 관련주에 좀 주목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좀 전반적인 내용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반도체 후공정주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전공정에 대비했을 때는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받았던 부분들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후공정의 전공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비중이 더 컸었는데 최근 반도체의 미세화 공정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후공정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기준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 합산 기준 30가지 업체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후공정 분야에서 약 매출 비중 65%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OSAT라고 하죠 이런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업체는 탑소티 내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자면 후공정의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낮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업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매출 비중이 11%, 그리고 OSAT 업체는 한 10% 내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OSAT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이제 반도체 IDM 업체,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업체랑 비교를 해보면은 약 1% 정도에 이제 불과하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가 이 회사들의 실제 가치에 대비했을 때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파생해서 얘기를 해볼 것은 결국 이제 2019년부터 국내 생산 업체들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메모리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서 이제 OSAT 업체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받는, 부각받는 이제 내용들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작년이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인데 2023년부터 기존에 이제 반도체 산업은 기존에 집중했던 전공정보다는 후공정동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패키징이 좀 중요해졌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요. 그 AI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셰파가 좀 부족해졌고요. 결국 이제 이것이 연결되어서 HBM 공급 부족 현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투자가 좀 집중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후공정 업체가 전공정 업체 대비했을 때 대략 2배 정도의 수익이 더 크게 발생했었다는 점 생각해보면 그 후공정 업체들이 중요성 자체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결국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하자면은 HBM 캐파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후공정 업체들의 이제 활약이 더 커진다. 수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올 한 해 동안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패키징이 될 것이고요.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일반 패키징에서 3단 패키징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을 보여왔고 그 외에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은 외주를 주는 양상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외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OSH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좀 배경이 되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변화되는 흐름이 올해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당연하지만 HBM에 대한 증설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후공정과 관련해서 캐펙스를 더 집중하기 위한 과정에서 OSH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는 된 종목이 하나 마이크론, 두산 테스나가 될 거고요. 종목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 마이크론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3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58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3분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이 감소를 했고 그에 따른 실적의 감소가 어느 정도 좀 발생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요. 3분기가 나빴다라고 하면 4분기는 어땠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4분기에는 오히려 이제 181억 원 영업이익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요. 전 분기 대비했을 때 대략 한 14% 정도 늘어나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고객사들이 자체 AP를 탑재한 스마트폰들이 출시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외주 물량도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요. 또 비나법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이제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생산 업체들이 후공정 캐파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외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주가 많이 되고 될 것이기 때문에 캐파 전환에 따른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에 영업이익이 174억으로 전분기 대비 4% 정도 감소했고 증권사 추정치 같은 경우는 상회하는 실적 보여주었거든요. 나쁘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4분기는 이제 영업이익이 197억으로 전분기 대비 13%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또한 앞선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마찬가지로 주요 고객사 자체 AP 탑재라든지 스마트폰 수요 하이엔드 모델로서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회복이라든지 모바일 외적으로도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외적이라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완성차 업체의 서플라이 체인 다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올해 첫 이제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주목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